나는 안 돼. 왜 이렇게 안 될까? 거기까지가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. 믿음의 여정에 피할 수 없는 갈림길이 있습니다.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거룩하게 되길 소망하고 노력하여도 도저히 깨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실망하게 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이 나의 선택을 기다립니다. 한 가지 길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좌절에 빠져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하고 도망가는 길이고, 다른 한 길은 예수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. 머리로서는 선한 싸움의 길을 선택하여야 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박보영 목사님은 하셨지만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게 됩니다.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의 길을 택하고 최후의 승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요? 9번 넘어지면 어때요? 인간이니까. 예수님도 이 땅에 와보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실 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 천국 가는 자들은 강한 자들, 한번 결단하면 믿음의 길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만 천국 가게요. 우리 같은 그저 흘렐레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? 그렇지 않아요. 나는 안 돼. 왜 이렇게 안 될까? 거기까지가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. 보통 사람들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.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 이거 죽어도 안 되네, 미쳐버리겠네, 또 이랬어 또. 그런데 거기서 마귀가 탁 물고 가는 게 뭐냐 하면은 너는 안 돼. 다른 길로 도망가. 마귀는 그래요. 주님은 네가 그런 갈등을 하는구나. 그래, 한 걸음만 와봐. 한 걸음을 오면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자꾸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하며 마귀에게 붙들려 그래 나는 쓸데없는 거야, 나는 이제 끝장나버렸어. 이건 마귀예요.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. 주님으로 시작하여 마귀에게 붙들려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 사람같이 안타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? 귀한 그 마음까지 왔는데요. 이제 나머지는 주님께 붙들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.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. 부인하고 저주했어요. 그때 닭울음 소리가 들렸고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. 그때 이 자식아, 네가 그럴 수 있어 그 눈이었을까요?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알아. 인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눈길이었을까요?